나랑 도망가자였고요. 나랑 도망가자는 제가 너무너무 기쁜 게 뭐냐면 제가 중학생 때부터 노래방 가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. 어쩌면 그때부터 제가 음악 하려고 좀 약간 빌드업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노래방을 진짜 좋아했는데 이제 노래방에 가면은 되게 먼 것 같은 그런 가수들의 음악만 막 있잖아요. 아, 막 절대 살면서 못 만날 것 같은 사람들의 막 노래가 노래방에 있는데 이제 나랑 도망가자가 뭐 틱톡이나 이런 데에서 잘 되면서 노래방에 올라갔어요. 처음으로 제 노래 중에 처음으로 올라갔는데 아 그때 이제 노래방에 그게 딱 올라갔다 그래서 막 알바 끝나고 막 가가지고 딱 불렀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와 나 잘 살았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추억이 있는 노래입니다. 이렇게 세션이랑 같이 하다가 혼자 부르려니까 계속 민망하긴 한데요. 다음 곡은 이제 제가 모든 거의 웬만한 노래도 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담긴 노래가 많긴 한데 이 노래는 특히 제 주변에 정말 마음이 힘들고 누군가랑 같이 있는데도 외롭고 뭔가 아무한테도 위로를 못 받고 이해받을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친구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노래고 언제 어디서든 멀리서도 아니면 나는 항상 이 자리에서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고 나는 너를 많이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있어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. 다 괜찮아질 거야. 뭐 이런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. 그래도 돼, 다 괜찮아질 거야. 슬퍼해도 돼, 다 지나갈 거니까. 말해줘도 돼, 너의 비밀 같은 것. 내가 다시는